막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한국사 이제 어려운 데가 문화사 쪽이잖아요. 전근대 쪽은 문화사가 어렵고 근현대 쪽은 약간 무장투쟁이나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뭐 문화재, 승려, 그다음 이제 조선후기 유학자 뭐 이런 게 이제 너무 어렵다. 뭐 휘발성이 강하다. 뭐 이제 자기는 공부했다고 했는데 또 뭐 다 잊어먹고 뭐 그다음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거죠. 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반복의 힘을 믿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 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기 실학 정리를 하는데 실학의 핵심이 실학자란 말이야. 근데 뭐 일단 이 한국사 과목의 특징을 이해해야 돼.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내년 국가직 시험에 넣어보고 정약용의 사상세계에 대해서 5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 그치? 여전론이 정약용인지 알면 돼. 목민심서가 정약용 서적인지 알면 돼. 이런 특징을 파악하면 의외로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정근대사에서 문화 쪽 뭐 고려 후기 고려 시대 문화, 조선 전기 문화, 조선 후기 문화 이거 어려워하는 거 다 알아요. 반복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거를 또 이론 강의 듣는 걸 압축 이론 강의 듣는 걸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요약 노트 보면서 정리하는 건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뭐 OX 하는 건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출에 그 파트 푸는 건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기 실학 그 내년 국가직 칠 때까지 몇 번 반복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번 이상 반복합니다. 그래도 안 외워져? 외워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고 뭐 쌤 뭐가 중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기출 보면 딱 보이잖아. 유영훈은 한 문제인데 이건 네 문제네? 정약용은 여섯 문제네? 홍대용 엄청 자주 나오네? 박지원 박자가 계속 나오네? 딱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문화 쪽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강사들 이유도 있어요. 강사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15년 동안 한 번 두 번 기출된 걸 전부 자기 그 요약 노트나 이게 기본서에다 때려 박아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애우라고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지. 제가 늘 설명회 같은 데 말씀드립니다. 조선 후기 문화, 조선 전기 문화 이거 잘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근데 강사들 요약 노트나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한 두 배쯤 들어가 있어요. 왜? 그게 한 번이라도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거기다가 다 때려박아갖고 수험생들한테 애우게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허목의 동사가 나와? 요즘 안 나와. 선생님 저는 소박하게 목표 점수가 저는 소박하게 95점이야 하면 17세기 그 왜 뭐 홍여의 동국통감 제강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저 뭐야 뭐 허목의 동사 이런 거 솔직히 안 해도 되거든.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어.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데 10년 전 15년 전에 그 옛날에 올드하게 나올 때 그 공식 기출 문제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강사들 교재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질문 진짜 뭐 이런 설명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선생님 저는 문화 쪽이 너무 어려워요. 뭐 그런 건 이유도 있겠지. 이해를 안 하고 그냥 통으로 외우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외울 게 많지.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 근데 이제 조언하고 싶은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외워라. 그다음 반복의 힘을 믿어라. 알겠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참 좋은 질문인데 누가 하셨어요?